네, 이제 두 번째 문단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단의 지금 첫 시작이요. beginning으로 시작을 했어요. beginning 그러면 뭐예요? begin에다가 ing 붙었으니까 지금 막 시작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궁금한 게 뭐가 있을까? 뭐가 시작했을까? 이것도 궁금할 수 있겠고, 또 언제 시작을 했을까? 이것도 궁금할 수 있겠고요. 또 뭘 시작했을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beginning이요, 사실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뭐냐면 지금 저렇게 처음에 나왔으니까, 저 처음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뭐로 봐야 돼? 문장의 처음은 뭐로 시작한다 그랬어요? 부사 플러스 그 다음에 콤마 찍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 경우, 아니면 그냥 주어 동사 나오는 경우, 둘 중에 하나라 했잖아. 그러면 beginning은 부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beginning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면서,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주어가 될 수도 있지. 그래서 시작하는 건, 뭐가 시작하는 건,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해석이 되는데 뭔지는 아직 몰라요. 여기까지는 모르는 거야. 추론은 요 두 가지를 해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오는지를 보면서 확인하는 거죠. 봤더니 in the early 20th century 하고에 콤마 딱 찍혀 있으니까, 아, 저 beginning은 뭐로 가야 된다? 부사구나. 그러면 부사는 뭐야? 중요하지 않다고. 진짜 주어 동사는 이제 나올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은, 아, 18세기 정도에 뭔가가 지금 시작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뭐가 궁금해? 도대체 18세기에 뭐가 시작이 됐는데, 뭐가 시작이 됐는데, 이런 걸 궁금해야 되겠지, 그죠? 자, 그거를 우리가 다음에서 확인을 할 거예요. 18세기 정도에 시작해서,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죠. 뭐가? The government가 어쨌다고? encourage 했습니다. encourage는 뭐예요? courage는 명사로 용기란 뜻이니까 용기를 북돋아주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large가 뭐예요? 넓은 거잖아? 근데 앞에다가 in을 갖다 붙이면은 이게 enlarge, 그래서 넓게 하다, 이런 뜻이야. 여기는 courage 앞에다가 in을 붙여서 courage, 용기 앞에다 in을 붙여서 용기를 갖게 하다, 그래서 북돋아주다, 이런 뜻이 되고요. 뭐 이런 건 많죠. deep 하면 뭐지? deep 깊다라는 뜻이죠. 근데 앞에 뒤에다가, 요건 또 뒤에다 붙여요. 그래서 deepen 하면 요거 뭐냐면 더 깊게 하다, 깊게 하다, 이런 뜻이 되고요. 뭐 이런 뜻이 en이 붙어서 이렇게 바뀌는 게 굉장히 많죠. 알아두시고요. 아무튼 그래서 정부가요 북돋았대. 그럼 뭐가 궁금해? 뭘 북돋았는지, 그죠? 봅시다. 뭘 북돋았는지 봤더니 the development, 그 개발을 막, 그죠? 추진한 거예요. 그럼 뭐가 궁금하죠? 뭘 개발했는데? 봤더니 of mines, railroads, 그 다음에 farms and other enterprises,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 가지 기간 산업들 또는 뭐 제반 시설들, 이런 것들을 막 지었다는 얘기지, 그죠?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뒤에는요, 또 아직 문장이 안 끝났으니까 좀 더 봐야 돼, 그죠? 뒤에는 뭐가 올까? 뒤에는 자꾸 중요하지 않은 부사들이 많이 오겠죠. 봤더니 여기선 지금 다른 거네. 봤더니 that would assist, 그죠? 요게 나왔는데 이 궁금한 걸 보니까요, 여기서 궁금한 거예요. 여기 봤더니 other enterprises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야? 다른 어떤 사업들이야. 그러니까 mine은 광산이죠. 그 다음에 railroad는 뭐예요? 기찻길이고요. 그 다음에 farm은 농장이고, 그 다음에 그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인데, 아, 궁금한 게 다른 사업 뭐 이거였던 거지. 그거를 추론해내는 거라고.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파악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산업인데 어떤 그랬을 때 that would assist가 딱 나온 거예요. would assist는 무슨 뜻이야? 앞으로 도울 거다, 이런 얘기죠. 근데 앞에 that이 붙었으니까 that은 뭐라 그랬어? 네가 궁금한 거대로 해석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를 딱 보고요, 아, 다른 사업 뭐지? 어떤 사업이지? 어떤 한 사람한테는 이게 뭘로 보이는 거야? would assist 하는, 이런, 그죠? would assist 할,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즉 도와줄 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that은요 정확하게 쓰면은 관계대명사로 뭐 which로 쓸 수도 있겠지만, 그죠?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that은 뭐라고 그랬어? 궁금한 거대로 해석을 하라. 그래서 would assist는 도와줄 거다, 이런 뜻이었지만 앞에 붙어서요 이걸 꾸며주는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알아내는 건 순전히 추론에 의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도와줄이란 뜻으로 해석을 합시다. 앞으로 도와줄 사업들을 이제 막 추진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would가 쓰인 이유는 전부 다 옛날 얘기니까, 그죠? 지금 기준으로 미래에 도와줄 게 아니라 과거의 어떤 순간을 기준으로 앞으로 도와줄 거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would를 쓴 거예요. 자, 그러면 도와줄 어떤 사업들을 추진을 했대. 그럼 뭐가 궁금해요? 뭘 도와줘? 이게 또 궁금하겠지, 그죠? 자, 뭘 도와줬을까요? 보니까 economic growth, 뭐예요? 경제적인 성장을 도와줄 어떠한 사업을 막 추진을 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economic 그러면 여기 경제적인 거고, 그 다음에 growth는 성장이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보시고, 근데 문제가 아직 안 끝났어, 그죠? 그래서 야, 이건 또 뭐 경제 성장을 도와줄 사업들을 막 추진했다 그랬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뭐가 있을까? 이게 문장의 끝으로 갈수록 이제 궁금한 거는 점점점 희미해지는 거야. 그러면 얼른 보시면 돼요. 봤더니 in the region 어디야? 이것도 알라스카겠지, 그죠? 쓸데없는 내용이었구나. 그냥 쓸데없는 내용 자꾸 뒤로 간다, 그죠?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고요. 이 문장이 지금 하나야. 굉장히 길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독해했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한마디로 정의하시라고. 이거 뭐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18세기 초기부터 미국이 거기를 본격적으로 개발했다 이런 얘기야. 앞에서 나오는 내용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개발을 한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또 뒤에 나오는 내용을 봤더니요. 자, 그 발견은 요거죠. 한마디로 뭐가? 그 발견은 뭐가 궁금해요? 어쨌다고 이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뭐의 발견일까? 봤더니 of oil and natural gas예요. 아까는 골드하고 커퍼가 발견됐다고 그랬는데 여긴 보니까 또 뭐예요? 석유도 나오는 거야. 오일 나왔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뭐 백설표 식용유 이런 거 나온 거 아니에요. 석유 나온 거지. 그 다음에 natural gas는 뭐예요? 자연적인 가스지, 그죠? 여러분 저 엉덩이에서 나오는 가스 말고 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야, 천연 가스라고 해야지. 이걸 자연적인 가스라고 하면 안 돼. 예, 추론하는 거야, 그죠? 자, 이거를 또 발견했다. 이게 이제 이 두 가지의 발견이 하고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뒤에는 뭐가 궁금해요? 이 발견이 어떻게 했다고, 그죠? 어쨌다고 이거 나와야 되겠죠, 그죠? 어쨌다는 얘기일까요? 봤더니 was accompanied. accompanied라는 단어 좀 어렵죠? accompanied는요 한 단어로 하면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아요. follow. follow가 뭐야? 따라가는 거잖아. accompanied가 바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 가스하고 오일의 발견이 지가 accompanied 한 게 아니라 뭐야? 당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오일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뒤에 뭐가 따라오고 있는 거야? 뭔가가 지금 따라오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 궁금해해야 돼. 그럼 뭐가 궁금해요? 뭐에 의해서 그렇게 미행당했을까? 수반되었을까? 그죠? 따라갔을까? 그죠? 그걸 궁금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봤더니요. by further growth. 그러니까 아, 해결이 됐죠? 뒤에는 growth가 나온 거야.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더한 성장에 의하여 어컴파니 당했다는 얘기는 이 growth가 오일을 어컴파니 했다는 얘기고요. 얘는 어컴파니 당한 거야. 여기에서 즉 요거 다음에 요것이 따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름하고 천연가스가 발견이 됐으면 당연히 그 뒤에는 뭐가 올까? 발전이 일어나겠죠, 그죠? 뭔가 성장이 일어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성장일까? 이런 게 궁금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봤더니 of Alaska's population, 그렇죠? 당연히 알라스카는 알라스카야. 알라스카의 어떤 성장을 가져왔겠죠? 그런데 알라스카의 특별히 뭐야? 인구가 늘게 됐다니. 그러니까 지역이 발전되고 기름이 막 발견되고 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늘겠죠. 그 다음에 컴마 있는 거 보니까 뭔가 또 발전된 게 또 더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봅시다. 봤더니 그 다음에 알라스카는 되었습니다. 그죠? 뭐 끝났고요. 뭐 여기서 끝났네. 그래서 인구가 더 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알라스카는 되었대요. 뭐가 됐을까? 뭔가 좋은 게 됐겠지, 그죠? 뭐 좋은 게 됐을 거예요. 봤더니 an official state, 공식적인 주가 되었대요. 그죠? 어디에? 어디에 뭐 미국일 거고요, 그죠? 또 궁금한 건 여기서는 또 1959년에 이렇게 해서 지금 역사적인 순서대로 아마 시간적인 순서대로 쭉 아마 나열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문장이 또 하나 끝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 두 문장인데요. 앞에 문장은 앞으로 뭐라고 정리를 했었지? 미국이 거기를 본격적으로 막 개발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야? 오일하고 가스가 발견이 돼서 그 지역이 전부 다 공식적인 스테이트로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된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은 그냥 지금 미국 알라스카가 미국 영으로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문단이 끝났어요. 그죠? 지금 읽고 나시면은 지금 문단을 두 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은 뭐였어? 러시아한테 사가지고 봤더니 엄청난 자원이 발견이 돼서 땡 잡았다 이런 얘기였고, 땡 잡은 걸 바탕으로 해서 뭐야? 점점점 미국이 성장해 나갔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자, 요건데 이렇게 읽고 나시면요,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하시는 거냐면은 문단 두 개를 읽었으니까 이 두 개를 합쳐서 또 한마디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사가지고 엄청난 지하자원의 어떤 발견을 통해서 거기를 알래스카를 미국의 아주 중요한 영토로 성장시켰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하나의 내용이었고요. 이 리딩 지문에서는요, 제가 여러분들이 단어별로 계속 궁금한 거대로 추론해가면서 맞춰가면서 이렇게 문장을 해석하는 연습을 천천히 좀 해드렸어요. 다음 파일에서는요, 지금까지 이렇게 이해한 거 외에 제가 이 글에 숨어있는 뜻을 조금 제가 강의를 좀 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하나 더 들으시면 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자, 다음 파일로 넘어가 볼게요.